준비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겠다. 장비 체결하고. 해야 할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쉬는 동안 홀로 책을 집어든 혜윤 씨. 기존에 가진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적으로 비행전 이론부터 재점검하는 건데요. 혜윤 씨, 어떤 훈련인가요? 벨리로 가다 백으로 갔을 때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건데 고도의 변화도 없고 스피드는 유지를 하고. 혜연 씨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편하게만 보여 단순히 바람을 타고 날면되는 것으로 오해받기 일쑤지만 사실 윙슈트는 약 200km에 달하는 맞바람과 맞서 싸우며 비행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방향과 고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균형과 속도 그리고 고도를 유지하며 몸을 180도 뒤집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기술인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철저하게 이론부터 살피는 혜연 씨. 한참을 공부하던 도중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나간 사람들을 따라 밖으로 나온 뒤 꼼꼼하게 하늘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어때요? 해가 나오면 잘 개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까에 비해서 많이 뚫렸고 물론 아직도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사이사이로 드랍존이 보일만한 각도라서 괜찮... 이게 이제 일로 오면 좀 큰일 날 것 같아. 이 구름이 밀려서. 그로부터 30분이 더 지나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아지고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소식에 활기를 되찾은 사람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점프 준비를 하러 나서는데요. 혜연 씨 역시도 마찬가지. 미리 정비해뒀던 윙슈트로 갈아입고 걸음을 옮겨봅니다. 너무 실중해서 미안해요.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고난도 기술을 연습해야 하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는 혜연 씨. 저희는 공중풍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세게 부는지에 따라서 저희 플라잉 패턴이 달라져요. 신중하게 바람의 방향을 살펴보는데요. 어때요, 바람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아요, 잔잔히. 고도별 바람의 변화가 적고 또 잔잔한 편이라 연습하기엔 최적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끝내고 대기 중인 비행기를 향해 다가갑니다. 단순히 뛰면서 즐기던 때와 다르게 이번엔 기술 훈련이다 보니 천하의 혜연 씨도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론 공부와 시뮬레이션을 했고 무엇보다도 혜연 씨는 자신의 실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날이 개긴 했어도 어제보다는 한결 낮은 구름들. 그 탓에 최적의 낙하 위치를 찾는 파일럿들의 눈이 바빠졌습니다. 비행기의 진동을 느끼며 고요히 대기 중인 혜연 씨. 새로운 훈련을 할 생각이 가졌던 기분 좋은 긴장감에 설렘과 기대가 더해졌습니다. 안전을 위해 수직 낙하를 하는 스카이다이버들이 먼저 점프한 뒤 혜연 씨가 마지막으로 뛸 준비를 합니다. 와, 그냥 보기에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망설임 없이 뛰어내린 혜연 씨. 낙하산을 펴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1분 30초 정도. 지형과 비행 방향을 살핀 뒤 본격적으로 훈련에 나선 혜연 씨입니다. 시작은 가볍게 180도 회전. 아, 이 정도는 가뿐하죠. 오늘 훈련은 회전하는 동안 속도는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고도차는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데요. 180도 회전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다음 훈련을 바로 진행. 이번엔 360도 회전.
놀이처럼 즐겁게 하다 보니 훈련이 즐겁다는 혜연 씨. 뭘 하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은 점프를 하더라도 새롭고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계속 배움의 끝이 없거든요. 이 스포츠에 관해서만 아니고 그냥 사는 데 있어서 이걸 안 하면 뭔가 저한테 배움의 끝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윙스트로인에 바뀐 삶. 매일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 혜연 씨는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약 1분 30초 비행이 끝나고 땅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는 혜연 씨. 스카이다이버들이나 윙슈터들의 사고나 부상은 낙하산을 펴고 난 뒤에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지면에 발을 디딜 때까지 안심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착지와 다르게 사뿐사뿐 착지하는 혜연 씨. 가벼운 것도 한몫할 거예요, 그거를. 가벼운데 일단 그래도 랜딩 부심은 있습니다. 또 위에서 본 세상은 또 다르죠? 네. 한번 올라가 보실 때가 됐는데. 하늘을 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담당 PD에게도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권유해보는데요. 혜연 씨의 권유에 홀린 듯이 동서를 작성하는 담당 PD. 뭐 제대로 안 읽어봐도 돼요? 아, 혜연 씨가 무조건 뛰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꽉 막힌 느낌. 제가 처음에 배우러 왔을 때 그렇게 등 떠밀려 했어요. 아. 그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담당 PD 옆에서 응원의 점프를 함께하는 혜연 씨. 신참 스카이다이버가 된 담당 PD를 마주치는 사람마다 열렬히 환영하는데요. 뛰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왜 하는지 알겠다. 제가 살면서 진짜 겪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진짜. 다음번에 교육생으로. 여기 도감 많으니까. 새로운 드롭존에 대한 사전 답사와 기술 훈련을 하느라 정작 태국 관광은 하지 못했다 보니 관광지로 가는 길이 설레기만 합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되네. 어? 그런데 이걸 어쩌죠? 비가 좀 오네요. 비가 자꾸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가지고 태국에서 뛸 때 보면은 가끔 막 비 맞고 뛸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갑자기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 저거 뭐야? 탁트인 호수와 녹음 짙은 산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혜연 씨도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느낌이 되게 충주 같아요. 막 강이랑 산이랑 좀 이렇게 겹치는 그런 구간도 그렇고. 충주에 있는 스카이다이빙 드롭존과 지형이 비슷한 탓에 여름철 교육 장소로 태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역시 있었습니다. 한국보다는 저렴한 맛에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또 장마철이라 문을 안 여니까 이럴 때는 태국에 오기 딱 좋죠. 엄청 배우는 거 많은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좀 뭔가 정석대로 한다. 안전 수칙에 있어서 막 중요한 뭐 EP라든지 그 되게 기본적인 교육인데 그런 게 결국에 우리 교육하는 내용이니까 딱 좋죠. 태국에서 지낸 대부분의 시간을 비행과 점프에만 집중해서 보냈는데 혹시 아쉽지는 않나요? 아 물론 훈련일 수도 있죠. 뭔가 자기가 지금 뭐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점프를 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랑 경험,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했다.
즐거운 경험을 했다. 새로운 드랍돈에서 새 친구들 만났다. 새 친구들을 만났다가 크겠다. 나이도 성별도 또 인종도 다르지만 함께 좋아하는 걸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